세상에는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피해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기꾼에게 크든 사소하든 피해를 본 경험이 한두 번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 사기를 시도한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타이밍 혹은 운이 좋아서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초기 발달에 실패한 사기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에서 실제로 제게 시도를 하려던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들을 분석해 그들의 수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수법이 실제로 쓰인 범죄 사례들을 함께 알려드리며 사람들이 왜 이들 수법에 당하게 되는 심리 원인과 구조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러한 사기꾼 수법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대책과 심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야가 넓어진 당신이 사기꾼형 나르시스트의 심리를 간파하고 앞으로는 그들에게 주눅들거나 움츠리지 말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삶이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기꾼형 나르시스트가 쓰는 사기 대표적인 수법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쉽게 키워드로 설명하자면 하나는 무조건이고 하나는 억텐입니다. 그러면 이 무조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는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낌새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이들은 당신을 위해주는 척합니다. 다만 처음에만요. 사기꾼은 피해자를 이용할 때 무조건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무조건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 수 있다. 무조건 이건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무조건 나만이 당신을 성공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건 세상에 무조건이란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게 바로 세상에 무조건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은 이걸 뒤집습니다. 무조건 나와 함께면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무조건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실은 이들에겐 당신을 성공시켜줄 능력이 없고 그저 당신을 이용하려는 생각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에게 줄 것은 없고 그저 당신에게 얻어갈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주로 이 무조건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능력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성공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도 사업 실패를 매우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업 실패가 가려질 수 있는 건 이들이 계열사를 이용해 자금을 흘려보내서 실패한 사업의 그늘을 감춰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은 대기업 오너가 비난받고 처벌받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오너가 비난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연예인, 엔터테인먼트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SM, JYP, YG에서는 모든 스타가 성공한 것 같지만 정작 이들의 역사를 보면 상당수 실패한 기획들이 있었고 그 기획들의 아이돌의 실패 원인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외모 모든 걸 갖추고 기획해서 내보냈지만 대중의 흐름이나 운에 따라 스타가 되지 못한 대형 소속사 아이돌이 수두룩합니다.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하이브 역시 과거 걸그룹을 키웠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하이브 방시혁이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하이브에는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아이돌들이 소속되어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이브에 정식으로 소속된 팀은 소수고 나머지는 계열사의 협력을 통해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게 성공한 엔터계 수장 방시혁의 행보입니다. 이렇듯 정작 성공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100% 성공하는 일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일수록 자신들이 완벽한 성공을 할수록 더더욱 무조건적인 성공은 없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얼치기 사기꾼 나르시스트만이 당신을 무조건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 성공 100% 보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뒷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을 유인하는 게 목적이고 당신을 유인하고 당신에게서 얻어낼 걸 재빨리 빼앗은 뒤에 달아낼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달콤하고 자극적인 말로 유인하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 이들의 말은 마치 꿀을 바른 것과 같습니다. 그 꿀에 당신이 끌려 들어오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당신의 손과 발이 끈적끈적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사기꾼들은 당신의 돈과 인생을 들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사기꾼형 나르시스트가 놓는 덫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억텐입니다.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는 사람의 환상을 자극하죠. 여러분이 아는 파란 나라의 동요.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사기꾼형 소시오패시 나르시스트는 당신 안에 파란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자극하고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처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습은 말 그대로 여러분 마음 같은 사람 그 자체입니다. 마치 신데렐라인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요정처럼 보일 지경이죠. 이들은 여러분이 갖고 있던 콤플렉스나 죄책감, 열등감 같은 것들을 이용해 당신에게 덫을 칩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두죠. 당신이라는 사람이 마른 오징어가 될 때까지 쥐어짜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사기꾼은 첫 번째 유형보다 더 악질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되도록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평소 당신의 욕심이나 인정받지 못했던 욕구들을 매우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처음에 초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나르시스트는 처음에는 엄청 잘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말이죠. 이들이 초반에 굉장히 잘하는 이유는 이러한 친절을 계속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만 잘하면 된다. 처음에만 엄청난 친절과 가식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통의 욕심, 이기심을 끌어안는 척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들을 이해하는 척하며 친밀도를 굉장히 높인 뒤 사람들을 자신들의 덫에 가두는 거죠. 첫 번째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보다 더 위험한 이러한 나르시스트는 당신이 믿고 있는 동화를 이용해 당신을 이용하고 착취합니다. 동화를 믿는 당신이 좋아하는 건 세상에 권선징악이 있다는 것, 해피엔딩이 있다는 것, 참으면 복이 온다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 메시지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용해 당신을 이용하는 사기꾼형 나르시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한 사기꾼형 나르시스트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일부 읊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가난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돈에 미혹고 원망스러울 정도로요. 돈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님은 힘든 고생을 하셨고,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셨고, 무릎 연골이 다 닳을 때까지 죽으라 일했지만 빚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나이 23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가난과 싸우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성공할 수 없다는 가난한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 눈을 뜨게 되면서 삶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 6만 배나 되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 IQ 89, 말더듬 정원대 출신 신용불량자에다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빚 유산까지 물려받아야 했던 제가 지금처럼 부동산 수십 개를 가진 200억 자수성가 부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잠을 믿고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달리 저는 지금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이 역시 상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동산 수십 개를 가지게 된 것도 잠시의 힘 덕분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얼핏 위로와 안심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자신이 당신보다 훨씬 못했던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시작합니다. 자신의 IQ는 턱없이 낮았고, 빚도 많았고, 삶은 열악했고, 당신보다 비뚤어진 마음으로 삶을 살았고, 당신보다 훨씬 못났고, 아래였고, 바닥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도 할수 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형 사기꾼 나르시스트의 수법에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수그리며 당신에게 다가와서는 당신이 사실 문제가 아니고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당신이 자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띄워주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세상에 대해 매우 쉽다는 식으로 말하죠. 이것만 하면 당신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며 실체가 없는 것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속에서 당신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캐치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있다는 식으로 파는 것이죠. 마치 봉이 김선달처럼 이들의 장사는 심리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기까지 하면 다행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기를 당한 후에 심각한 상처를 받아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 심리전 안에 사람을 끌어들인 뒤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에게서 마음껏 돈을 뜯어내고 나중에는 상대에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얘기에 앞서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은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는 소시오패시형 나르시스트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에 있어 조금의 주저함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사기를 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속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자기였으면 안 당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꺼지라고 했을 텐데 뭐가 문제냐고 말이죠. 이들은 자신의 새치 혓바닥에서 나온 말에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 책임감이나 동정을 느끼기보다는 매우 하찮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이들은 애초에 자기들 말이 사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사기에 속는 사람들을 속으로 매우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차라리 자신들에게 속지 않는 사람은 하찮게 못 볼지언정, 자신들에게 속는 사람, 그리고 속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더욱 얕잡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닌 그저 돈을 내놓는 도구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고약한 사기꾼형 나르시스트 심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사기 행각을 벌였던 반나 마르키인데요. 반나 마르키는 사기와 강탈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만큼 악질적인 사기꾼형 나르시스트입니다. 반나 마르키가 처음부터 사기를 쳤던 건 아니 사기를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녀는 인기 없는 쇼호스트였죠. 그러던 그녀가 나라 경제를 휘청이게 할 정도의 사기꾼이 된 계기는 뜻밖에도 동정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Io vorrei dire tante cose. Sono venuta a chiedere scusa a lei in prima persona. Viene a piangere qua. E a tutto il pubblico del disturbo, ma non vengo più. Signori miei, emozionatissima questo momento. E non posso più venire perché non ho soldi e io devo dar da vivere ai miei figli. Vorrei dirvi tante cose. Ma il mio tempo non me lo permette più e la mia emozione nemmeno.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동정연극에 마음이 끌려 그녀의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 그걸 계기로 그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사기꾼 본색을 드러내고 세상에 실재하지 않는 환상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 빠지는 크림이라는 것을 팔던 그녀는 각종 운세나 주술을 팔더니 이윽고 행운이라는 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로또 번호를 팔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녀는 관계의 심리를 너무나 잘 파악했고 처음에 숙이고 기꺼이 발 아래에 들어간 관계에서 뒤집고서 상대의 갑이 되는 방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환상을 인정해주는 척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살을 빼세요. 왜 당신은 그따위로 사는 거죠? 와 같은 말들로요. 그리고 의미 없는 것들을 모두 행운이라고 팔아댔습니다. 만일 물건을 산 사람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면 반나 마르키는 그것을 더 뜯어낼 계기로 만들었죠. 산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화살을 돌리는 것입니다. 산 사람의 마음이 절실하지 않았다든지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면서 로또 번호를 팔아놓고서 당첨이 되지 않으면 사과는커녕 챕터 2로 넘어가 당신에게만 진짜 로또 번호를 가르쳐줄 테니 돈을 더 내라며 더 큰 사기로 유인해 피해자를 마치 오징어 쥐어짜듯이 마른 오징어로 만든 뒤에 버리는 식으로 숱한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반나 마르키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꼈겠지만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각인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다면 당신은 그게 쓴소리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믿고 있는 동화와 환상을 맞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을 혼내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은 머릿속에 혼란이 생기면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받아들이기 편한 쪽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눈앞에 착한 요정이 사기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보다는 착한 요정이 쓴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동화를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화 속 신데렐라처럼 지금 너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착한 요정이 나타나 그 요술봉으로 유리구두도 만들어주고 옷과 마차를 마련해주고 기회를 주어 도와주리라는 기대를 누구나 품고 살아갑니다.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는 이러한 심리, 당신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을 신데렐라로 만들어줄 것처럼 당신을 신데렐라로 만들어줄 착한 요정인 것처럼 요술봉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 요술봉을 회초리 삼아
당신을 함부로 매질하려 드는 게 바로 사기꾼형 나르시스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꾼형 나르시스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당신이 알아둬야 할 것은 당신이 희망을 믿고 동화를 믿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유가 자신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동화 같은 결말을 상상했다니, 그런 순진한 생각을 했다니 하면서 피해자는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는 없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흙빛으로 살아가는 걸 해결책으로 삼기에는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잘못은 사기를 치는 나르시스트에게 있는 것이죠. 사기꾼형 나르시스트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문제라고 말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라고, 사기를 친 그들이 문제라고. 그러니 누군가 당신에게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났거나 신데렐라인 당신을 도와주는 요정이 나타났다고 느껴졌다고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요정이 든 요술봉이 회초리로 변하고 당신에게 매질을 한 순간이니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된 그 누군가가 갑자기 돌변하는 순간 당신은 돌아서면 됩니다. 동화와 순수가 잘못되었다고, 세상에 파란 나라 하얀 나라 따위는 없다고 미리 절망하지 말고 기만적인 사기꾼형 나르시스트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참고해야 될 게 하나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앞서 사기꾼형 나르시스트가 억텐을 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억텐, 즉 처음에 당신에게 엄청난 위로와 칭찬, 당신 마음 100% 같은 사람, 지나칠 정도로 당신에게 입 벌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이 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텐 뒤에 억가 온다. 억텐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억가는 잘못을 안 했는데 심한 비난을 하거나 사소한 잘못 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 비난이라 해석할 수도 있겠죠. 나르시스트의 심리가 바로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당신 안의 욕구, 불안을 위로해주고 당신을 이해해주고 지나칠 만큼 꿀을 뱉어내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심한 억가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너무 지나치게 당신과 영혼의 합체를 하려 드는 사람이 있다면 억텐 뒤에 억가 온다, 이 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가 보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는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당신에게 뜬금없이 매질을 하려 든다면 그것은 요술봉이 아니라 엄연히 회초리입니다. 당신에게 돌변하는 그 순간 당신은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진짜 동화를 만들어 가세요. 그곳에 사기꾼형 소시오패시 나르시스트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